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가까웠네. 아 잠깐만. 통칭 약간 귀여운데 여기. 여기 통째로 합니까? 네. 박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원래 이게 터는 느낌이 있거든요. 와우.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아 네 끼아님. 아 오늘 어디 가실 거죠? 국민. 어디 가는지 알아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문방구를 다 털어볼 겁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지. 다 턴다고요? 네, 네. 한번 가서 털어봅시다. 아, 훔치는 건 아니고, 턴다고 훔치는 거 아니고, 아, 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국민 가볼까요? 가! 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마리아님 이거 뭐예요? 300견. 오셔도 왜 이렇게 큰 데를 오신 거예요? 아니 뭐 다 턴다면서요. 아 털어도 엄청 큰 데를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깐 망하는 거 아니야? 집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도.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것만 100개 사도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한 4천 털기도 쉽지 않겠는데 생각보다 문방구가 많이 비싸요. 아니 근데 여기는 다 없어질 것 같아. 한번 털면 100개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요 코너는 털어야 되는데 지금 한 줄만 털실 겁니까? 아 잠깐만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여기. 장난 아니야? 지금 흔들리고 있어. 다 턴다는 거 흔들리고 있어. 우리 지금 국민이가 골랐고요. 국민이 뭐 사고 싶어요? 펜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 네. 지금 1층이 없어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살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턴다면서요? 다 턴다면서요? 아 그건 아니고 아 보려고요. 찾은 것 같은데? 어? 마리아님 가고 싶은 거죠? 네. 괜찮은데? 여기 있어? 털까요? 국민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형 누나들한테 뭐 줄 거예요? 아 이거 줄 거예요? 이거 좋네. 가볼까요? 몇 개인지 봐야 되잖아요. 사실 100명이거든요. 네, 100명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7개? 네, 아, 여기는 다 털겠네. 뭐 저 20개잖아. 20개 먼저 털게요. 아, 그냥 채워보지 않고 그냥 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다 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거 아닌데? 이거는 약간 좀 더 비싼데? 14색.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4색도 가야 됩니다. 이게 복불복인 거죠? 가감 없네요. 아, 잠깐만. 장난 아니네요. 두 개가 삐였어. 이게 거의 한 30개거든요. 이러면 60개? 70개 정도거든요. 30개 더 사야 돼요. 오로로 한 16세까지 가겠습니다. 한 줄 갑니다. 한 줄이 몇 개인데? 뭐 사라지고 있어. 몇 개입니까? 한 100개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통통 약간 비었는데 여기 비고 와우. 여기 비고 여기 저쪽 비고. 아 네 이제 다른 걸 또 털어야겠죠? 가시죠. 잘 누고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요. 지금 이걸 또 맞추고 있습니다. 오 지금 이게 100개인가요? 네 100개 샀는데 3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 아직 부족합니다. 네, 부족해요. 이제 색칠할 노트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800원짜리 어떠세요? 왜냐면 더 많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여기 하나 그냥 쓴다고 했는데 언니? 여기 통째로 텁니까? 네. 아 근데 노트 이뻐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귀여워요. 이 섹션 하나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30개 40 90 100 간다. 네. 또 사달라고 지금. 알았어 사줄게요 사줄게. 국민 이거 차 하나 골랐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가 조금 아 비어있네요. 국민이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현님 다음은 뭡니까? 지우개를 사고 싶은데 약간 고민돼요. 근데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면 거의 100개거든요. 네, 이것만 쓰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네, 인당 그래도 여기 다 털어요. 그러면 자, 한 사람당 하나, 둘. 아니 근데 이거 연필을 사야 되잖아요. 사프시면 셋, 사면 되죠. 필요 없죠. 셋, 넷, 다섯. 한 사람당 다섯 개씩. 귀엽어. 어우 지우개. 지우개 무게가 상당한. 무거워 지우개. 지금 국민이 약간 실망했어. 지금 뒤에가 없다는 사실에 계속 아니, 뭐라고. 뒤에 없다고 궁시렁대고 있어. 우리 퀄리티 안 보잖아.
아니야, 국민 계속 뭐라 했어요, 계속. 무게감이 없지, 무게감. 이거 저 어릴 때 쓰던 거거든요. 이거 요거 이렇게 눌러서. 저희가 주는 애들이 몽골 애들인데 도시 애들은 샤프를 쓰고 아직 시골에 사는 애들은 뭐 연필을 쓴대요. 그래서 샤프로 사겠습니다. 네, 다 가져갔어요. 색깔별로. 이거 박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게 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몇 개인데 여기 몇 개 들어있는 거? 거의 한 10개 정도 들어서 다 빼야 돼요, 이거. 이거 다른 건가? 여기요. 지금 몇 개죠? 지금 1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양이 달라요. 200원 더 비싸요. 없어요. 아까 0.5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초고강도. 근데 이게 미리수를 잘 사야 되거든요. 이거 아시겠지만 필기 하다가 부러지면 기분 안 좋거든요. 한 사람당 한 상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늘 몇 개인데요? 6개. 근데 여기만 먼저 다 탑시다, 그냥. 아홉. 네, 이 정도로 합시다, 여기. 아, 나눠야 되는가요? 네, 친구랑 세 개씩? 네, 지금 샤프하고 샤프시면 좀 다 사보시면. 지금 97만원인데 100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어쨌든 이거 되게 귀여워요, 스티커. 여러 공간을 지금 다 털었는데 아, 여기 이제 필요한 이제 마지막 재미 요소를 좀 약간 애들이 붙이는 재미. 골라 붙이는 재미. 다양하게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한국말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아, 몽골 어린 친구들이 이거 한국말 같은 거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스티커? 네, 이거 종류별로 잡시다, 골라 붙이는 재미를 가지기 위해서. 아, 그럴까요? 이거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응. 진짜 귀엽다. 인스래요, 인스. 인스가 뭐지? 인기 스티커? 아, 그럼. 아닌가요? 마리아님, 정보를 입수했는데 종이접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 이거 스티커는 요것만 고릅시다. 안 그래도 디자인 약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요 안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 여러 개 들었네. 네, 가위풀 색종이. 이것까지 하고 가위풀 색종이 삽시다. 가위는 같이 쓰면 되니까 한 10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좀 좋은 걸로. 색깔별로. 메이커. 근데 어린이 전용으로 샀어요. 좋습니다. 등등고. 오, 풀도 챙기셨고요. 붙일거. 색종이. 네, 색종이 사러 갑시다. 양면 갈까요? 네, 양면 갑시다. 30개 똑같은데? 양면 갑시다. 자, 하나에 30개씩 들어있거든요. 인당 그래도 3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색종이를 들었습니다. 턴 거치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달라요. 네, 문방구를 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섹션 많이 털었으니까. 사실 여기가 300평이라서 그렇지 문방구 갔으면 다 통 거거든요. 그쵸. 문방구는 또 이렇게 많이 갖다 놓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와우! 116만원. 예산 초과네요.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액 보조. 빨리 성결제 하세요. 도대체 카드를 얼마나 쓰신 거예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도 한 도착을. 예, 대주세요. 네. 네, 설명해주세요. 아, 됐다. 네. 감사합니다. 개짓수. 오, 지금 상자가 다섯 상자 나왔네요. 아, 지금 뭐 색연필. 네, 색연필. 네, 여기 샀고. 지우개, 샤프, 가위. 그리고 노트. 노트. 그리고 샤프 심플, 테이프. 아니죠, 스티커. 그리고 색종이입니다. 오,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116만원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다 털었으면 물건 좀 팔아놨어요. 집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요 정도 턴 거에 만족합시다. 네. 아, 네, 지금 이제 물건을 갖다 두러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몽골로 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쯤에 이제 이동합니다. 아, 방금 물건을 다 전달했습니다. 네, 이제 몽골에 잘 가면 되겠네요,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면 좋겠어요. 저희, 어쨌든 이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 친구들이, 말랑이 여러분들 같이 보내는 거니까 잘 몽골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